추리덕후를 가려내는 시간. 불편한 것은 불편한 쇼. 성대의 테스트. 여자의 심리를 꿰뚫어보진 못해도 예리한 질문, 예리한 촉으로 정답을 추리해가는 추리덕후를 가려내는 시간. 불편한 것은 불편한 쇼.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네. 배놈 봤니? 난 봤지롱. 근데 사람들이 뭘 약간 그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똑같이 느껴. 근데 나는 너무 재밌었어. 누구랑 봤어? 저요? 친구랑. 어떤 친구? 친구랑 봤어요. 어떤 친구? 친한 친구랑. 얼마큼 친한지. 스무고개로 맞추자. 원래 주님이랑 오빠랑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술 마실 때 배놈 봐요 그랬는데. 이번 주가 저희 윤태진 씨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약간 윤태진 씨 밀당을 하면서 조련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10번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콩에서 애플 아이폰을 사다 준 사람과 동일 인물은 아니다. 아니에요. 다른 남자랍니다. 남자는 남자입니까? 아, 그냥 친구들이랑 갔습니다. 친구들? 그냥 친구들이 돼서 갑자기 친구였다가. 저요? 친구랑 왔어요. 친한 친구랑. 네. 홍콩 사과남은 남자 확정. 홍콩 사과남. 배놈남. 둘이 남자들만이다 아니면 여자도 섞여 있다. 여자도 섞여 있죠 당연히. 남자는 확정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영화를 본 게 처음이다 아니다. 아니지 얘기하잖아요. 그 제 친구가 디즈니 영화 같이 항상 보러 가는 그 친구가 있어요. 마블, 디즈니 이런. 1년에 5편씩 나오니까. 1년에 5편은 본다. 그분들과. 그죠. 디즈니 영화면은. 먼저 보자고 연락을 했다. 연락이 왔다. 연락이 왔다. 아, 범위 좁히는 게 소름 돋아요. 자리는 부티 구간 뭐 이런 거. 아니요. 아니. 일반관. 세 명이다, 네 명이다. 3. 아, 뭐야? 이거 중요해요? 세 명에서 봤어요. 세 명. 네. 남 여둘 남 하나니까. 네. 분명 여자 한 명은 조연, 그죠? 아니야. 친구예요 다 세 친구. 둘이 사깁니까 안 사깁니까? 그 나머지 둘. 네, 둘이 안 사깁니다. 네. 제 인스타에도 네 많이 나오는. 그분이 조연이네요, 여성분이. 너랑 사귀었어요. 이 사람이 대시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없다. 네. 아직 없다. 그런데 뭔가 그 시그널 준다 안 준다. 이거. 몇 곡까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시그널 없어요. 진짜 친구라서. 후남친이래. 아, 이럴 때 후남친으로 쓰는 거구나.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나와서 굉장히 재미없다고 그 두 친구들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셋이 있을 때 여자 조연이 여자 조연이 그 예기치 않은 일로 살짝 빠지거나 화장실 가고 나면 어색하다 안 하다? 노노노노 전혀 하나도 안 어색하다? 네. 그 친구보다 더 오래 알고 지냈다 그 다른 조연보다? 초세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 잡겠네 친구가 있는 사람 지금 네. 숨이 턱턱 막혀요. 와 저 지금 이 추리에 논리가 있는데요? 숨을 모셨어요. 난 범인이면 잡혔어 지금. 조연이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다른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라고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소개시켜줬으니까 그때 같이 만나서 친해졌으니까. 여러분 방어할 게 없어요 정말로. 아 제가 조연이에요. 내가 조연이었던 거야 오빠. 셋이서 서울을 벗어난 적 있다 없다? 없어. 없다. 서울 안에서만 데이트를 했다. 소름 돋아할 것 같은데 친구들이. 네. 내가 조연이래. 정답을 네네. 한번 말해볼까요? 결론은 남희준이 조연이다. 와! 정답입니다! 남자가 조연인 거 아니에요, 거의. 영화표 차트. 어! 남자가 조연이. 태진의 눈치 좀 없다고 질문 있고.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나 이거 다 맞췄다고. 한 거를 들어보니까. 네. 너무 멍청하더라고요. 역시 라디오가 너무 쿨하고 힙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조금은 제너럴한 면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요거는 저희랑 살짝 안 맞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팟빠 팟빠